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임하실까요? 예, 신통아리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새벽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가지 말고 기다려. 날 샜어요. 완전 날 샜어. 아, 이게 연장방송인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일찍 시작하시는 건가요? 연장방송이죠. 신통아리과 뉴스 코멘터리의 예. 연장 합동 특집방송입니다. 원래 8시에 그 뉴스 코멘터리 정규 이제 네. 오실 거잖아요. 예. 오실 때까지 한 4, 50분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영광입니다. 아, 이건 제가 영광이죠. 어제 날 새셨죠? 네. 보니까는 어제 그 저도 이제 1시까지 보다가 이제 아침 예.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들이 많이 오더라고. 예. 야, 이거 됐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될 줄 알았어요. 저는 좀 조금 50대 50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걱정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뭐 다들 뭐 새벽에 기각 결정 나자마자 그냥 페이스북에 기각 하고 막 올라오는데 네. 야, SNS에 네.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진짜 많이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네. 얘기 그 전에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진짜. 네. 예. 뭐 정확하게 727일 수사하고 압수수색이 376번 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가 727일 거의 뭐 2년 네. 동안 한 거고요. 네. 압수수색은 376회 이렇게 해서 뭐 그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하나만 걸려라 해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쭉 하고 있는데 새벽에 페이스북에 깨어있던 우리 SNS에 있던 이 국민들 아주 뭐 추석 선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눈물 흘리신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눈물 납니다부터 해서. 예.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저 제주도에 사시는 제주 이모, 제주 네. 이모인가 근데 네. 계양으로 직접 이사 오셨어요. 그래요?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네.
제주도에서 이사 오셨는데 이번에 삭발하셨더라고 며칠 전에 여자분이신데 한갑이 지내신 분인데 그러신 분도 있어요. CCA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저 집에 있는 분들 다 깨웠더니 다들 빨딱 일어나더라고. 기가 하면서 빨딱 정말 그러면서 다들 일어나더라고요. 밤잠을 설치고 뭐 축구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온 국민이 네. 지켜봤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 제가 저 뭐야 그 그 이 뭐니 검찰 애들은 무슨 뭘 몇백 페이지? 1600 페이지 이번에 그 했고요. 네. 그다음에 수사 기록은 1톤 트럭으로 한 대고 뭐 책으로 편집을 하면 7천 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소는 하겠지요. 얘네들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뭐 어떻게든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제가 보기에는 10년짜리입니다. 10년짜리.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하고 네. 내년 총선에서도 압승하면은 그냥 뭐 검찰 애들 다 그냥 네. 탄핵으로 해서 다 들어가갖고 깜빡 가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 가서 뭐 공소유지할 여력도 없을 거야 아마. 그 영장 못 보셨죠 아직 그 저 네. 누구죠 그 판사 성함이 유창원 네, 영창원 부장 판사고요. 예, 저 시청자분하고 서울대 동기 동창은 아닙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나라의 그 기틀을 막아줬어요. 네. 진짜 아 기틀을 세웠어요. 네. 이게 만약에 이 판사가 이것을 구속 네. 발부했다 했다면은 네. 아마 모든 민주진영에 큰 타격을 민주진영뿐만 아니라 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면서 아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양반이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유창원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보니까요 아주 그냥 짧아요. 걔네들은 뭐 몇백 페이지 네네. 모르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간단히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말 좀 쉽게 하지 꼭 좀 어렵게는 네.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네. 뭐 앞에 좀 달았어요. 검찰 예, 예. 검찰 체면도 있으니까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니까 체면 좀 차려줘야지. 네. 그러니까 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네. 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한 칼로 정리를 했습니다. 증거인멸. 없다. 보기 어렵다. 네. 이걸 갖고 애들이 물고 늘어졌는데 네.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서 증거인멸에 있다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아, 딱 한 칼에 네. 유창원 판사가 정리했습니다. 대북 송금 마찬가지로 이화영,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 문제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조항들이 있기는 하나, 네. 그러나 네. 검찰 한동원한 거 윤석열 체면을 살려줘야 네. 되니까 왜냐면 인사권을 걔네들이 갖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 이 뒤집었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 안에서 뭐죠? 저기 탄원서를 네, 했는데 교도관이 막았다면서요, 그거를? 그 희한한 사람이야, 그 사람 교도관. 그것도 사실 위법한 거죠, 따지고 보면. 세상 바뀔지 네.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 교도관 이름이 누군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양반도 아마. 그게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가 다 법무부 산하니까 네, 한동훈이가 지시 네. 내렸겠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법무부 지시가 내려왔겠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물론 기각됐으니까 얘기입니다. 네. 구속돼서 차라리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한국의 룰라 되길 좀 바랬어요. 그래도 전 이긴다고 봤거든요. 들고 일어날 것이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 사법 권력의 이 아주 부정하고 반역사적이고 반국민적인 이 폐해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쓴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기각됐으니까 뭐, 들으신 분들 섭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섭섭하실 분들 큰일 날 소리. 하여튼간에 뭐, 너무 잘 됐습니다. 네, 네. 뭐
박수 칠 일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나 그 검찰 측에서는 그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제 판사가 얘기한 거 위증교사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야, 나 좀 말 좀 좋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끼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위증교사 혐의가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걸 가지고 검찰 측이 항변해서 아마 또 하겠지. 도감 수사를 하고 뭐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지 않을까. 근데 어제 율사 출신인 김영민 의원, 네. 김영민 의원이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교사죄를 검찰이 네. 수사하는 것은 네. 위법하다라는 네. 거죠. 지난번에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검찰의 그 수사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위증교사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탄핵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영민 의원이. 그러니까 바로 쳐야 돼 이걸. 이제 사실상 그거 하나 갖고 또 치겠다는 건데 또 쳐봐라 그냥. 이번엔 국회에서 그 뭐죠? 가결 반란하는 애들 이제 없어지겠죠. 네. 또 쳐도. 아, 왜 또 부결시키고. 예. 비핵위에 또 하겠지.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영장 그 유창원 판사의 그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기각 내용을 봤을 때는 완벽한 이재명의 승리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네. 하나 저도, 네. 하나 네. 그러나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개딸들에게 굴복했다. 네. 화면이 장 PD님 화면이 블랭크 됐습니다. 사업부가 뭐 개딸들에게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기각 결정 나오자마자 페이스북에 네. 개딸들에게 사법부가 굴복할 정도면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이 뭐 재판받을 일 있으면 개딸들 앞세우면 된다. 아 근데 그 개딸이라는 게 원래 개혁의 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중동이나 언론에서 마치 무슨 뭐 과격분자처럼 네. 몰아버려갖고 그 제 주변에 있는 그 제 아내도 그렇고 다 개딸이야 그러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개딸 그러니까 또 발음상은 좀 그러니까 그걸 더 악용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여튼 뭐 한결의 경향까지도 다 개딸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개 한결의 경향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 개 언론들이 말이죠. 이 개혁적 개혁을 바라고 있고 네. 국민 변혁을 바라고 있는 우리 여성 동지들을 말이죠. 어? 개딸이라고 폄훼하는 언제 한번 보자 니네들 좀만 있어봐라. 저는 좀 땡겨질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내려오는 시간이 내년 총선을 완사이드하게 이겨야죠. 그래야만 아니, 올해 안에 내려올 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분곡점이 어쨌든 뭐 그런 네. 바라는 마음은 아니 이게 이게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아마 압승을 하게 될 겁니다. 국민들이 모일 것이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 이게 윤석열 세상은 아니구나. 어?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네. 박정훈 대령 사건도 그랬습니다만은 윤석열 네가 암만 마음대로 해도 아니야. 우리는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된 나라다. 이것이 이제 유창원 판사의 기각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좀 그 검찰의 공포 정치에서 좀 아니야. 이게 우리가 해낼 수 있구나. 네. 이러한 자신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때 상당히 중요한 진짜 이번에 사건이었다 판결 내용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수님 그 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면 민주당 네. 그 비명계 입장이 지금 많이 난처해졌잖아요. 걔들 사실은. 조용히 집에 가야죠. 그냥 특히 조용히. 뭐 이상민이라든지 김종민, 서른 이렇게 강성 비명계들이 어떨지 이상민은 이제 나가겠죠. 그죠? 나가서 네.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뭐 영입 인사로 가겠죠. 영입 인사 1호 라고 가겠죠. 부산에 누구죠? 그 민주당이었다가 그 이현주 아니 남자 아니 조 네 조원진 조원진 말고 그 민주당이었다가 그 신문했다가 처음에 저 노무현 대통령 그냥 했던 사람 그 양반처럼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상민은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신 양반이란. 이제. 아마 이 중에서 아마 요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측에 이제 내가 잘못했다. 사실 내가 네. 가결표 던졌는데
자기는 이기고 어. 돌아올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북한 간첩도 자수하면 관광 찾자 네. 그러는데 우리도 좀 봐달라. 막 이런 딜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 그 뭐야? 아, 조경태라고 하시죠. 네. 아, 조경태. 예. 조경태. 그 어. 얍삽이 조경태. 예. 네. 조경태처럼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고, 지금 말씀 나는 것처럼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161명이 기각 청원을 했잖아요, 민주당에. 예. 그럼 그 161명이라면, 그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했던 양반이 거의 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예. 보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딱. 역풍이 부니까. 네. 그러니까, 역풍 부니까 이제 딱 우산 하나 받쳐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변명은 분명히 그렇죠. 뭐. 자기는 뭐 구속 안 당할 줄 알고 그래서 가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 추미애 의원이 페북에다 네. 써놨잖아요. 청개구리. 네.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 아버지가 네. 내가 죽으면은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청기 거꾸로 네. 할 줄 알고 네. 예. 원래 아들이 청개구리니까 그런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진짜로 물가에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비만 오고 운다는 슬픈 그쵸, 이야기. 예. 우리 추미애 전 대표가 아주 네. 아주 비유를 잘했더라고요. 아주 이 청개구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예. 출마를 하셔서 당선되면 아마 내년 총선 이후에 차기 국회의장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회의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김지표? 저는 개인적으로 김지표도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 박강원도 그만뒀는데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아마 차기에 국회의장감 1순위 아닐까 당선되시면 네. 그러면 아마 국회의장까지 강성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마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법사위도 되면 민주당이 갖고 오고 이러면 뭐 일사천리로 뭐 예. 예. 하여튼 민주당은 아마 이제 그 가결 반란 세력들 네. 이게 39명이 아니라 더 된다는 거 아니에요? 29명인가요? 어떻게 되죠? 네. 그 반란 표들이 한 4,50명.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이제 그 드러났습니다. 네. 실제로 반란 세력들이. 근데 50표 받은 네. 네. 남모 네. 어? 그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이들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아예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 원성열한테 살려달라 그러든지 네. 아니면 또 이제 형식을 만들겠지, 폼 잡아야지. 저 누구야, 저 그 누구죠 변호사하고 네. 저 김종인 의원이 만드는 네. 당이 뭐지, 뭐 있잖아요 새로 만드신다. 네, 그 저기 아, 이런 거 뭐 했어? 흥분이 돼갖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냥 잠도 못 자고. 아, 여러분들이 좀 가르쳐 주시면 네. 말문 막히면 네. 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 민주당 나가갖고 만든 사람 변호사 있잖아요. 네, 잘난 척하는 네. 사람 누구지? 그 당에 이제 합류할 수도 있죠. 아, 난 민주당이 우리를 인민재판했다. 뭐 그래갖고 그래서 할당해서 글로 가서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결표 던진 의원들이 호남 있대요. 호남 쪽 주신 의원들이 금태섭.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움직임을 부천 나그네님 고맙습니다. 네. 이만수님 고맙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금태섭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 검사 출신이에요. 네, 네. 아 어쩐지 네. 네, 그렇구나. 하여튼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자수하여 강명 찾자 그래갖고 네. 이재명 측에 와서 난 자수한다. 사실 내가 그 말 홍영표나 이런 사람들이 압박을 넣었고 전해철하고 할 수 없이 내가 가결표 던졌어.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충성을 다하겠다. 공천 경선만 하게 해달라. 이제 그럴 수가 있네. 예. 아, 그거 해줘야지 뭐. 근데 이제 지역구를 현역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경선하면. 그럼요. 탄탄하게 예. 다져놓은 것도 있고 막 이래서 그게 저는 좀. 아니 근데 이제 경선 방식을 정확해야죠.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그 여론조사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총선 때 하게 되면 사방에서 하잖아요. 다 사방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이제 그 현역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오달 내린다고 딱 시연구위원 뭐 통해 갖고 선거 많이 치러봤지만 당원들 예. 다 전화기 앞에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그렇지. 예. 여론조사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게 5대5인데 예. 그게 여론조사가,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제 내가 이름 들어본 사람 꾹꾹 누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인들은 이름을 안 들어봤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불리함이.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해당 행위한 사람들은 감점을 줘야죠. 감점 네, 주고. 맞습니다. 또 현역 의원들도 감점을 주고, 평가하고. 탈당했다, 복당한 사람도 또 문제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투쟁 안 한
투쟁 안 한 사람들, 싸우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싸운 사람들에 더 플러스 점수를 줘야 돼요. 결국은 공심위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누가 되냐. 예. 양반들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사람들이 안 추미애가 오면 제일 좋을 거. 사적 없이 그냥 공천관리위원장 추미애 딱 하면은 뭐 추미애가 뭐 물망에 따오고. 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네. 아까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뭐 일단은 추미애 원장은 저 전 장관은 출마를 하고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아마 그 당내에서는 우상호 의원 뭐 우상호는 안 돼. 근데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때 원내대표 할 때 우상호의 그게 딱 드러났어요. 이제 그리고 그 뭐 무슨 생각을 하시고 불안감이 있으신 건 있겠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은 명확한 사람이 이번에 칼을 휘두를 사람들이 해야 돼요. 아니 뭐 추미애 공천관리위원장 하고 비례로 가면 되지 뭘. 그래도 뭐 예,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아직 나가게 얘기하긴 좀 너무만 하고 추측컨대 이제 하여튼 민주당이 예 이걸로 이제 그들이 이제 숨죽여서 이제는 이제 자수하여 감명철자로 올 텐데 근데 이걸 어떻게 또 포용할 사람 포용해야죠. 그죠? 포용할 사람 포용하고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아있으려면 남아서 계속해서 뭐 하여튼 어떡할래? 그래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아있으려면 나오고 그 대통령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이제 새로 신임 뽑힌 홍익표 원내대표의 임무죠. 그게 임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자기 당대표를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뭘 믿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까? 이거 지난번 2월 달에도 한번 당하고 이번에 9월 17일 날도 당하고 또 당하고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좀 갑자기 떠오는 생각이지만 예, 그... 우상호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정 안 돼. 그때 아, 그러니까 저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네 아니 네 그런 게 아마 물망에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거고요. 누구랑 친하다는 건 내가 아는데. 근데 아무튼 뭐 오늘 기각 영장 기각 후에 네.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탁 마음에 와닿는 건 이제 정쟁을 멈추자. 잘했어. 예, 아주. 저는 그 얘기는 아주 잘하셨다고 아주 봐요.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 얘기를 딱 한 거는 이제 가서 좀 이제 몸도 추스리고 입원하셔서 뭐 하셔야 되겠지만 네네네. 진짜 그 얘기는 네. 잘했다. 뭐 두고 보자가 아니잖아 이걸. 예. 네, 거부 DJ를 집권했을 때 박정희 기념관 만들어줬잖아요. 국민화합을 위해서. 지금 끌어안고 가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근데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 정리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 뭐 고엽제 위쪽 그 사람들 다 보살펴 주고 뭐 그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주고 네. 뭐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 결국 우리 편 아니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네. 아이러니예요. 속도 쓰리고. 네. 네, 하여튼 그 과제가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결국은 이제 그 반란 세력들 그 반란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말씀하신 것처럼 네. 포용해야 될 인물들이 있으면 포용하고 네. 내쳐야 될 사람은 내치고 자기가 또 스스로 나갈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빨리 정리해야 이거를 정리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이재명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죠. 홍익표 원내대표 그 지명직 최고위원도 빨리 빈자리 손값으로 네, 나간대 맞습니다. 거기도 해야 되는데 네. 김두관 네. 의원 얘기가 막 나오던데 뭐 하여튼간 알아서 나쁘진 하겠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빨리 이걸 빨리 추석 전에 해서 추석 전에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밤새면서 네.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저도 거의 한 시간 잤나? 졸립지가 않아요. 왜 그러죠? 그게? 그럴까요? 어? 네. 우리 유 선생님도 저야 뭐 거의 날 샜겠네요. 예예. 예. 졸립지가 않아. 왜 그런 거지? 이 엔돌핀이 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엔돌핀이 돌아서. 사랑하는 여자를 딱 만나면 번쩍하잖아요. 남자들이 딱 그런 나이도 있으신데.
항상 연애하던 심정으로 살고 있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특히 유창원 판사 얘기 좀 해볼까요? 참 영장 담당 판사.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서울대 구의학분 말고? 유 씨. 아니야. 아, 류 씨가 아니라 유 씨예요? 아. 참, 아, 이 사람 그 대단합니다. 그죠? 네. 어, 대단해요. 아니, 근데. 아, 이 굴복할 뭐, 줄 알았어. 이 비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니까 네. 이게 정상적인 환경인데 아이 뭐 박수 쳐주고 신나하고 아, 막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진짜. 네, 비정상적인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아, 참. 근데 참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거의 그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확신범 그리고 모렴치한 이 이거로 좀 막 그렇게 해서 딱 못 만나겠다 범죄자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윤석열이 한 내가 윤석열이면 그럼 만납시다 이렇게 한번 지금 아니, 이 판국에 절대. 그렇게라도 해야 지가 좀 먹고 살지 않겠나 싶은데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윤석열 법정에 섰을 때 네. 방청객으로 가면 되지. 네. 그렇게 해서 만나면 됩니다. 예. 자, 방청객으로 만나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은. 일을 할 생각도 없고. 아니 그 사진 못 봤어요? 공항 출입에서 내리는데. 예, 그 김건희하고. 김건희 뭐야 도대체? 어? 뒤돌아서 어. 고생했어. 뭐 이런 거 같아요. 아니 김건희가 이렇게. 이게 어? 뭐 나는 바이든이 그런 건 몇 번 봤는데. 어. 그 준비돼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게 뭐지? 김건희가 출입에서 내려갖고 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장관들. 바이든이 한두 번 그러는 건 아 저 양반 진짜 나이가 많아서 치맥기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거는 뭐 저 뭐지? 날 네. 아 이겁니까? 네, 네. 줄 서서 대기 중. 네. 네 저 왜 왜 저런 좀 왜 그런 걸까요? 이쪽 화면은 블랭크 됐어요. 아 예. 잠깐만 화면이 블랭크. 예 예. 하여튼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저 신원식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신원식 청문회 열리고 추석 다음에 누굽니까? 김행 청문회. 김행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네, 안 됐는데 유인촌 하고 김행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안 잡아주면 서로 간에 일정이 안 되면 그냥 기간 내에 이 청문회를 못 하면 바로 그냥 대통령이 아. 선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행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국민의힘이 아. 예, 이 상임위에서 아예 일정을 지금 안 잡으면서 거꾸로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가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이 있대.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아,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되지. 그래도 김행은 들어와야지. 네. 걔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청문회 열리는데. 그러니까요. 그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증인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여야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고 지금 계속 변합을 꽁초로 잡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청문회가 자진 사퇴하면 되지. 네. 제가 봤을 때 신원식도 이러한 형세가 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신원식은 완전 일본 놈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일본 놈이야 완전히. 이 신원식 오늘 청문회에서도 난리 날 텐데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신났거든. 오늘 아마 사방팔방 조조될 거야 이제. 교수님 그 네. 신원식 걷는 거 뉴스에서 보셨어요? 그건 뭐야 윤석열 2 같던데. 아, 좀 모질란 사람들 같지 않아요? 걷는 게 이게 뭐 이상해 왜 그러지? 이 장군 때도 저렇게 걸었을 텐데 원래 군인들이 그렇게 네. 안 걷거든요. 어, 근데 이걸 정확하게 딱 걷거든. 사람은 걸음걸이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저는 이게 또 관상도 뭐 과학이다 네. 농담하지만 진짜 걸음걸이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네. 그 뭐 건방진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예? 뭔지 모르겠어. 거북인지 어디 술집 들어오는 사람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어, 술집 근데 웨이터들 쫙 윤석열도 걸음걸이가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걸음걸이 복구 보고서에 네. 뽑았구나 국방부 장관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게 신원식에 대한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아마 한두 사람은 낙마시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워낙 지금 파고가 세기 때문에 이 기강 문제가 이게 사실상 국민이 승리한 거잖아요. 예, 예. 국민 정치 세력이 승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이 승리한 거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암만 저거 해도 그러니까
정상적이라 그러면 아마 뒤를 물러서는 양보하는 이러한 제스처를 취할 텐데 그렇죠. 유선생님 말씀 것처럼 비정상 비정상이니까 안 하고 또 밀고 나가겠지 이제. 네. 김행은 저 우리 김건희가 안 버릴 것 같고. 아. 네. 또 저 신원식이는. 신원식이는 예, 윤석열이 안 버릴 것 같고. 유인촌은 유인촌은 MB가 안 버릴. 예, 이명박이 안 버릴 것 같고. 골고루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하나씩 다 걸려 있어가지고. 아.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이 뭐, 버렸는데 뭐. 아니 버리기는 얘 셋 다 버린 카드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네. 우리 그 제가 그 새벽에 민영배 의원 그 저 통화 녹취를 땄는데요.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민영배 의원하고 네. 제가 민영배 의원이 여기 저 구치소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아, 네. 내가 그걸 보고 딱 전화해서 한 4, 5분 됩니다. 한번 여러분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네. 그거를 민주당이 막아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법원이 막아낸 거니까요. 네. 사법부가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제대로. 우리는 저희야 뭐 기뻐하죠. 기쁘지만 네. 국민들께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좀 송구하죠. 네. 예, 민영배 의원 통화 내용입니다. 예. 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다니요? 어떤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내부가 혼란스럽다, 뭐 분열한다, 막 그런. 아이고 지난번에 가결 사태 때문에 네. 그 가결파들이 네. 대책 없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입지가 좁아졌고 특히 네. 법원에서 이렇게 기각까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당의 네. 결속이 한층 강화될 겁니다. 그 의원들이 결의한 대로 이제 국민항쟁으로 같이 결합이 되겠네요. 민주당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워낙 예,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보셨는데 건강은 어때 보였어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셨는데, 그냥 거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버티시는 것 같고요. 네. 차를 타자마자 깊은 이 숨,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내쉬는 게 아. 밖에까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지금 민영배 의원 통화 녹취록입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구나. 이제 뭐 치료를 하여튼 최대한 받으셔야죠, 제대로. 아, 추석 연휴 때 좀 쉬시면 되겠네요. 잘 됐네요. 뭐 그분이 글쎄 쉬는 체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도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 날 세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거기 갔었습니다. 12시부터. 예. 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예상하셨었어요? 기각될 거라고 혹시? 오늘 아침까지는 조금 좀 잘못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오후 접어들고 이렇게 영장 심사가 시작되고 조금 더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점점 더 좀 확신이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네. 걸어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밤새 경찰 병력이 계속 증강이 되더라고요. 서울구치소 앞에. 아. 그랬죠. 아, 그래서 야 기각될 그게 이제 만약 그대로 구속이 되면 거기가 아예 낫겠죠. 그래서 경찰 병력이 많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저 지난 대선에서 처음으로 민영배 의원 민영배 의원이래요. 이재명 대표 지지한 의원 아니었나요? 뭐 그랬죠. 네.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원님.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기사 회생하는 순간이었죠. 네. 계속 검찰에 밀려가지고 싸움을 네.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전환점이 오히려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그렇게 되면 여권이나 검찰 정권도 상당히 내부 분열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 이제 새벽 5시에 이 제가 딱 보고 그 민영 배우원이 그 구치소 앞에 있으면서 민영 이재명 대표를 딱 에스코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해서 이제 잘 됐다. 아, 왜 새벽에 전화했냐고 그래서 아니 거기 가지 않았냐고 그래갖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반가워서 했던 녹취록을 이제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번에 기각의 의미 우리 신통할 선생님께서 한번 신통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뭐 어쨌든 네. 그 무도한 집단들이 저는 요즘 이 문제와는 상관없이 방통위를 보면 네. 법 앞세워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막 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차기 뭐 국회의장이 추미애가 되고 뭐 대체 판단해서 뭐 상임 법사위도 갖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무도한 정권 무모하게 이렇게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그래도 법치가 살아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지 그나마, 않나 생각이 들어서 비정상적인 거에서 그나마 너무, 사법부가 그나마 정상적인 모습을 봐서 네. 이게 무슨 추석 선물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지만 네. 오죽 비정상적이었으면 이런 정상적인 거에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건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법원은 살아있다, 네. 그죠?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이제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저는 그래도 네. 조금 더 버티지 않을까. 아, 버티는데 이제 아마 내부 혼란이 네. 일어날 테고 뭐 또 윤석열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세력들이 아마 이제 악수를 들 거예요. 몰리거든요. 과거에 그 좀 언제입니까? 저 전두환 때 87년 들어서면서 막 악수를 듣기 네. 시작했잖아요. 아, 예. 이제 저 뭡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좀 어쨌든 최후의 발악도 우리가 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도 문다고 하는데 네. 그 전 지난번 우리 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예. 그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죄목이 네. 사후 매수죄거든요. 사후 매수죄. 사후 매수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법전에는 있지만 사후 매수죄라는 죄가 한 번도 그 죄로 누구 단 한 번도 세고랑을 차거나 유죄형을 받은 적이 없는 네. 사문화된 법령인데 이 검찰 애들이 뒤지고 찾고 찾다가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 법전이 그대로 물려왔을 때 일본에 있는 법이래요. 일본. 네. 그러니까 사후에 매수를 했다는 거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나중에 매수. 이거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거를 위해서 나중에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인 건데 광명 교육감이 그거로 빵에 가셨거든요. 네. 그 유죄 판결 받아서 서울시 교육감 자리도 물러나야 했고 네.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또 법전을 뒤지고 공부하고 지들끼리 연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렸을 때 진짜 20대 화염병이 날라다니고 했던 그 시절에 그 어떤 그 공안 검사가 네. 대학생을 앞에 앉혀놓고 했을 때 야 니네들 맨날 막걸리 먹고 놀면서 시위한다고 까불 때 나는 니네 잡으려고 밤잠을 설치하면서 연구했어. 아, 그러면 니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했던 공안 검사가 있다는데 그게 뭐 홍준표란 말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 무서운 놈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쉽게 만만하게 보다가는 또 끊고 다친다. 우리가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이라는 인물한테 정권도 뺏겼잖아요. 네. 저는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근데 이번에 그 3일 만에 네. 탄원서가 97만 장이 모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100만 장. 네, 네. 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이거 저도 뭐 썼지만. 예. 아 그래요? 그 전직 국회의장 4명이 다 네, 썼고 네. 이상민은 탄원서에 서명했다가 아니라고 또 네. 빠꾸 시키고 그러던데 하여튼간에. 그러나 이런 국민의 압박과 열망이 이 법원의 유창훈 판사를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유창훈 판사가 이거를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자기 미래 없거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양심이 있는 분이니까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재명 구속으로 이 협잡을 했잖아요. 협잡. 네. 민주당 내의 반란 세력과 이 검찰 세력이 협잡한 것인데
이것을 국민의 힘으로 저쪽들 말고 우리 진짜 국민 정치 세력으로 예. 이것을 이겨낸 쾌거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오늘 새벽부터 다들 이렇게 뭐 선물 받은 것처럼 기쁘다고 네. 하시니까 네. 교수님도 즐겁다고 하시고 저도 예. 기쁘고 추석 연휴를 기분 좋게 시작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자, 추석머리 밥상에도 이 얘기가 분명히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뭐 예. 이제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수님도 이제 어르신인가요?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들 뭐, 모여서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윤석열 이직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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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거지. 조용히 그냥 차례만 지내고 그냥. 사실 저도 그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정년퇴임 이제 앞두고 아, 예. 제가 이제 58인데 아, 있어서 부장급 뭐 이렇게 이제 좀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예. 뭐 아니면 점심을 같이 먹을 때는 부장급 이상은 박근혜 편 그리고 나머지 밑에 직원들은 뭐 술을 먹거나 회식을 해도 민주당이나 네. 쪽 야당 쪽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부장님이고 밑에 직원이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윤석열 욕을 한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수도권 분위기가 진짜로 그런 식으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강서구청장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두 자릿수 이상 차이 나니까. 그럼요. 압승을 해왔고 압승을 하면 아마 이제 조기 네임덕이 올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면 그렇죠. 거의 망했다고. 근데 말하죠. 보세요. 그 반드시 어느 정권이든 독재 정권도 그 직전의 선거에 의해서 민심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무너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4.19 혁명 때도 그 전 선거에서 그 자유당이 패배했었고 네. 그리고 박정희도 79년도에 가장 자기 친한 친구인 김재규한테 암살당할 때도 그때 신민당이 네. 올라갔고 그리고 또 이제 언제입니까?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고 또 박근혜 탄핵 전에도 총선에서 졌잖아요. 이긴다 그러다가 김무성이가 옥센 네, 나르고 뛰고 네. 해갖고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그날 보궐선거가 사전선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예. 네. 사전선거에 네. 참여해서 반드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 진짜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5일 6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 사전이요? 네, 네. 아 지금? 네. 원래 11일인가요? 보궐선거? 네, 수요일. 근데 그거 사전투표는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네. 거죠, 그걸. 보궐선거니까. 네. 그 지역에서만 네. 해야 돼. 아. 맞습니다. 정해진 곳이. 아, 주말을 넣어주겠지. 네. 네 주말을. 아, 그래서 5일 6일인 네. 모양이구나. 아, 주말을 넣어주니까 그날 나가서 사전선거를 해서 네. 이게 이 기각의 여파를 끌고 나가야 된다. 사전투표가 8시까지일 겁니다. 아마 퇴근하고 와서 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리고 정상적인 투표가 6시까지. 아, 네. 요번은 코로나 환자도 또 투표하라고 7시까지 1시간 또 텀을 줄지는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는 8시까지, 정상 투표는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그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지가 저질러 놓는 데다 지가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선거할 때부터 쭉 이렇게 봐왔는데 네. 딱 보면 빨간색 옷 안 입잖아요. 김태우요? 예. 왜요? 하얀색 옷 잠바를 그러니까 자기도 국민의힘 이렇게 내세우기가 그러진 거지. 아 지금 예. 아 한 번도 빨간색 잠바를 입은 걸 못 봤어요. TV에 나올 때도 보면 항상 하얀색에 글씨만 빨간색 국민의힘. 그러니까 얍삽한 놈인 거죠. 새끼라고 할 뻔했네. 그, 새끼는 명예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예,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아는데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주시면 예. 됩니다. 그 뭡니까? 그 윤석열 사진도 안 내오겠네, 그럼, 김태우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이뻐하십니다. 네, 네. 그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건. 그것도 안 하겠네. 그건 잘 못 봤고요. 네.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네. 항상 하얀색 점퍼. 하얀색 바람막이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감에서도 지금 이제 신원식,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유인천. 김행청문회 예. 이것도 아주 공세가 시작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감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 진짜 밤새 공부하더라고. 네. 제가 가끔마다 전화하면 어디세요? 그러면 국회입니다 그러더라고. 밤 9시인가 10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서 준비해서 국감 때 확실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아마 그리고 공천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될걸 이번에? 맞습니다. 이번에 저
가결하신 분들, 네. 자백하지 않은 사람들. 항상 저도 선거를 꽤 많이 치러봤는데 네. 네. 대통령은 제가 노태우 찍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예.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고 그럼 뭐.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 표를 구경도 못했어요. 제 표를. 그때는 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예, 예. 야 이렇게 보여주면 야 이거 여기 찍어 라고 했는데 제가 저도, 싫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표를 아예 예. 보여줬어. 아예.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찍더라고요. 중대장이. 아~ 그래서 신원식은 아니었죠? 그 중대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어. 예. 그리고 군대에서 그렇게 투표하고 이제 첫 대통령 선거였잖아요. 아, 네. 제 표가 이제 강도당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제 뭐 이후에 선거들을 쭉 치러봤지만 선거 치를 때마다 드는 건 예, 예. 항상 가장 강력한 놈이 오더라. 선거는 만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국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저. 강속처 선거, 그 다음에 이제 적에 들어가야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해야 될 일. 특검과,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정조사. 네. 네. 아, 이게 이제 그 박정원 대령. 1특검 4국조. 4국조, 네. 예. 그리고 거니까. 뭐 12월이 되면은 김건희 특검이 이제 네. 또 돼요. 뭐 맨날 거부 못할 거야, 아마. 아니요, 거부를 못 한다고 한 게 조정훈이가 지금 법사위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는데 네. 걔가 국민의힘 갔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빠져야 돼요. 딱.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정부 여당 목, 민주당 목, 그리고 그 야당, 그 제3당 몫으로 조정훈이 앉아있는데 국민의힘 가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사위에서 빠져야 되고, 물론 딴 놈이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빠져야 되고. 조정훈이 신의 한 수였네. 예. 오히려 이제 법사위에서 그 정부 여당 쪽에 하나 빠져야 되고, 조정훈이 네. 쪽에 가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야당 몫으로 이제 하나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색으로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촛불이죠. 네. 이제 촛불로 이제 뭉치기 시작하고 사람들 많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추석 지나면은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든가 다른 여타 세력들 연대를 해야 돼요 진짜 네. 자기네끼리 혼자 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어디 촛불은 따로 어딘 따로 어디 따로 그러면 다 뭉쳐서 전화 왔네 이제 아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알람입니다. 예, 7시 50분 됐구나. 예, 뭉쳐서 예.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아우. 오늘 1시간 반 하셨습니까? 저 뭐 2시간? 항상 여기 오면은 6시 10분 전 네 한 20분 30분 준비하고 네. 6시 30분에 오늘 시작해서 7시 한 5분쯤 끝났나요? 아 네. 오늘은 이제 네. 그럼 우리 인과 이렇게 네. 네. 오늘 하여튼 이런 날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몸이 힘들더라도 네? 강서구청장 선거 아주 압승하는 날 또 네. 우리가 특집방을 네. 할 수도 있고 네, 또 김건희 끌려가는 날 뭐 하여튼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럼 제가 보내드리고 예. 예, 뉴스 코멘터리 아니, 어떻게 게스트 손님들 오셨나 모르겠네. 아예 이제 시작하면 예. 됩니다. 예. 아니 또 잠깐 쉬시는 게 낫지 않나요? 예예. 예, 저 화장실도 좀 갔다 오셨습니다. 예. 네. 짜르랩니다. 김병삼. 자. 저는 신통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리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개천절까지 쉬겠습니다. 그래요? 예. 난 10월 2일 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개천절까지 우리 쉬고 대표님이 예. 빨리 하라 그래갖고. 개천절까지 쉬고 10월 4일 날 아침 6시 30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신통화는 10월 4일 그리고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는 10월 2일 저만 하루 더 쉽니다. 예. 그럼 그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